자궁내막증이라는 질환 자체가 유전이 되는 것보다는 자궁내막증이 발생하게 된 환경이 주로 대부분은 자궁이 위치하고 있는 하복부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들, 대부분 이제 평소에 아랫배가 차거나 손발이 차거나 또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민감한 여성분들 계세요. 예민하신 분들, 또 평소에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들, 또 체중이 등락폭이 좀 크신 분들 있어요. 무리한 다이어트를 했다든지 아니면 또 폭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자궁 난소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이제 자궁의 생리 조절 기능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생리 때 배출되어야 할 생리혈들이 일부가 이제 역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궁을 통해서 지를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납발관을 통해서 생리혈이 역류가 돼서 잊지 않아야 될 공간, 예를 들면 난소라든지 골반이라든지 복강 같은 이런 곳에 생리혈이 정체돼서 그곳에서 이제 발생하고 진행되는 그런 질환이 자궁 내막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질환 자체가 직접 유전된다기보다는 그런 환경과 소인들을 갖고 계신 분들, 엄마가 손발이 차거나 배가 차면 보통 따님들이 그런 경우를 이어받거나 비슷하신 분들이 많고, 또 엄마가 성격이 예민하거나 또 급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보면 또 따님들이 그런 성격들을 그대로 자라면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유발 환경이라든지 체질적인 소인들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보통 초경이 시작되고 나면 한 2, 3년 정도는 자궁과 난소가 아직 성숙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이 간헐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기 이후, 그러니까 초경이 지난 한 2, 3년 이후에도 생리통이 계속 나타나거나 오히려 점차 심해지거나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진통제를 보통 먹게 되는데 진통제 외에도 이 통증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뭔지를 좀 찾아야 되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진통제를 먹으면서 생리통을 견디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대부분 20대, 30대 들어서 자궁 내막증을 비롯한 다양한 자궁 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우리가 매달 여성들의 생리를 할 때 통증이 있거나 있는 통증이 점차 심해진다 하면 자궁 내막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평소 생활할 때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거나 예민한 성격이라든지 화를 잘 낸다든지 또 생리 전에 감정 기복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생활 패턴이 좀 불규칙하신 분들 또 아니면 전자파나 또는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걸 좀 즐겨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이어트도 사실 무리하게 하는 거는 좋지는 않거든요.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지 못하고 체중의 등락폭이 크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한 번쯤 생리 체크와 더불어서 자궁 건강 검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